도깨비 방망이로 이만큼. 내가 왜? 이리 와. 야, 나 방망이 없어. 방망이가 없어요? 무슨 도깨비가 방망이가 없어요? 케이웨이브 한국어의 민경하 카메론입니다. K 드라마로 배우는 케이웨이브 한국어. 오늘의 드라마는 도깨비. 카메론 씨, 물에서 거미 나오는 거 봤죠?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만약에 카메론 씨가 저런 신기한 거미 있다면 어떤 소원을 말할 거예요? 저는 큰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새가 되고 싶어요. 우와. 어디 예뻐진 한번 봅시다. 야,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금나 하나 뚝딱 해주면 도깨비 방망이로 이만큼. 내가 왜? 이리 와. 야, 나 방망이 없어. 방망이가 없어요? 무슨 도깨비가 방망이가 없어요? 이게 마선된 거야, 방망이로. 아, 그렇구나. 경아 씨, 물이 거미 되어서 은탁이가 정말 놀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영화 해리포터에서 고양이가 선생님으로 변하는 장면 봤어요? 봤지요. 어릴 때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겨울왕국에서 마법으로 눈사람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저도 그런 마법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도깨비가 제가 되는 장면은 봤어요? 아, 너무 슬퍼서 눈물 날 뻔했어요. 아, 저는 엉엉 울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도깨비는 저렇게 멋있지 않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림책에는 조금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칼 대신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방망이를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도깨비는 말만 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신비한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깨비 방망이라고 해요. 아, 알라딘의 노슬 램프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도깨비 방망이를 무척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에 있어요? 아, 도깨비는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상상 속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요. 아쉽네요. 도깨비 방망이를 딱 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옛날 이야기에는 방망이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방망이가 검으로 표현된 거예요. 훨씬 더 멋있게. 그렇구나. 진짜 멋있어요. 도깨비에 대해 또 어떤 얘기 있어요? 도깨비는 순하고 질투도 많고 장난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친하게 느낄 수 있는 물건들로 변해서 깜짝 놀래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깨비는 진짜 재미있는 존재 같아요. 노래도 있어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나 와라 와라 뚝딱, 은나 와라 와라 뚝딱. 금나 와라 와라 뚝딱, 은나 와라 와라 뚝딱. 와우! 어디 예뻐진 한번 봅시다. 야,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금나 하나 뚝딱 해주면 도깨비 방망이로 이만큼. 내가 왜? 이리 와. 야, 나 방망이 없어. 방망이가 없어요? 무슨 도깨비가 방망이가 없어요?
이게 마선된 거야, 방망이로. 아, 그렇구나. 경아 씨, 그 검을 갖고 있는 도깨비가 멋있어요? 아니면 방망이를 갖고 있는 도깨비가 멋있어요? 저는 검을 들고 있는 도깨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도깨비가 있어요? 사람의 피를 먹는 드라큘라도 있고 주문과 마술을 사용하는 마녀도 있고요. 전 세계의 도깨비에 대해 알아봐야겠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오늘도 즐거운 한국어 공부 함께 해봤어요. 대우의 한국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